박사과정 공부하듯이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3일째 하고 있나요? 내용을 봐서 4일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감정의 경우에는 예외다. 감정이 일어난 상태는 예외의 상태다. 예,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카톡에다가 제가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지금 잠을 한 시간도 못 자가지고요.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또 은현주 선생님이 새벽 2시에 아슈람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대추랑 산딸나무를 또 따다가 갖다 놓고 가셨는 거예요. 문 앞에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새벽 한 두세 시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에요. 자, 이제 감정은 어떤 것이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예외적인 상태가 자아가 일시적으로 감정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외적인 상태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언제나 동료들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두려워한다. 어떤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병적인 조건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병적인 조건이 언제나 적응력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열등한 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옛날의 적응이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칼 융의 그 일반인을 위한 30초 정신분석학 강의 내용 중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칼 융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분석의 내용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나와 있는 내용일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결혼해서 애정 표현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뭐라 그러나요? 어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나 없으면 뭐 어쩌고 뭐쩌고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 보잖아요. 전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예. 그럼 보통 뭐라 그러나요?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학 분들이 보통 이러죠. 아유, 연애할 때 그 격정적인 감정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면 그건 심장병이에요. 정신과 선생님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어? 진짜?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산단 말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건 심장병이라는 거죠. 어, 그렇겠구나. 이렇게 과도하게 열이 오른 상태. 그러니까 플랫하게 이렇게 편안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다운이 되거나 업된 상태는 예외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게 달라이라마와 하버드대 교수들, 정신과 선생님들의 그 대담이 있는데 심리학자들과의 대담이었나?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담에 보면 그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때는 요즘은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익사이팅한 게 좋다. 이게 이제 아주 대세였어요. 그래서 익사이팅하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이론이 많았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러고 고쳐져서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도 그런 이렇게 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가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께서 그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거는 불교에서 보면은 비정상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무의식 세계를 바라본다거나 그래서 칼 융이 항상 그 무의식을 얘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들러도 이제 그 심리학에서 보면 무의식 세계를 많이 얘기하고요. 프로이드는 뭐 우리도 다 알다시피 슈퍼에고 그 밑에 깔린 에고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떠있는 플로팅 된 상태의 감정과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건 이제 아주 오래된 전통이긴 한데요. 그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떠있는 상태, 과도한 상태라는 건 항상 예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막 나 있는데 그 화난 거는 너 좀 감정적인 상태야.
저 컴다운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들떠서, 와, 너무 좋아요. 아주, 워워, 좀 조용히 해봐. 고요해지고, 그러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몸도 상하게 되지만, 마음도 흔들리는 상태로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라는 건, 예외라는 건, 조금 더한 발짝 나아가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를 칼 융은 이제, 물론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불교적이거나 요가적이거나, 이거는 기독교적이거나 천주교적인 것도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관점,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한 정신 상태는 예외적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태. 그래서 내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도 내면이고요. 신성함도 내면이고, 기독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사랑도 내면에서부터 뿜뿜 뿜어지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심도 내면에서부터 차 올라오는, 그래서 자비명상, 자애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워져서 플로팅 돼서 올라올 정도로 그것이 내면으로 표면화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내면의 상태, 외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를 저와 대화할 때 제가 내가 미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뜨는 감정을 볼 때, 그건 우울함도 예외의 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죠. 미쳤나 보다고 제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 화나고 짜증나고 게으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공격하고 싶고 시기 질투하고 뭐 분노도 물론 그렇고요. 이런 상태는 비정상적인 예외의 상태고 그것은 융이 얘기할 때는 질병과 맞닿아 있는 상태다. 그게 고요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질병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요하게 할수 있는 건 명상밖에는 없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외적인 상태에서 고요함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복식호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감정이 너무 과도한데,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2분 집중 명상을 지금처럼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외적인 상태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그런 상태를 내가 놓친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내면에 집중하면서 숨의 숫자를 세셔도 좋습니다. 2분 집중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코목으로 가슴으로 복부로 들어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복부, 가슴, 목, 호흡으로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내쉽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가만히 눈을 뜨시고요. 그냥 고요하게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시면서 아, 내가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깊고 넓은 평화로움과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잘 집중해서 정리해 보시면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뭔 말이죠? 길어졌어요. 네. 자, 이제 오늘 17절인데요. 17절은 4절까지 있지만 18절은 27절까지 있어서 수다니 팟다를 뛰게 돼요. 어우, 이거 책거리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내일이면 수다니 팟다는 내일이나 27절이니까 모레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책거리 하겠는데요. 일요일 날 특강하는 날. 예전에 이럴 때막 떡을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같은 때는 음식도 참 조심스럽게 나누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몇 페이지, 525페이지에 해당하는 걸 드디어 띕니다. 그래서 창고 문헌까지 하면 이게 이제 500, 한뭐 70페이지, 80페이지까지 되는데요. 564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띄는 경우는 흔치 않죠? 여러분, 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17절, 이제 곧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긴, 삔끼야의 질문에 대한 경입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서 기력도 없고 용모도 바랬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헤매다가 끝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자 하오니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가르침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삔끼하여, 방일한 사람들은 물질적 형상을 원인으로 괴로워하면서 물질적 형상을 원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삔끼하여, 그러므로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물질적 형상을 버리십시오. 삔끼하가 대답했습니다. 네 갈래 방향과 그 사이 방향과 그리고 위 아래의 이 시방 세계에서 당신에 의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지되지 않고 또 의식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제가 알수 있도록 원컨대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삔끼하여 가래에 빠진 사람들 괴로워하며 늙음에 쫓기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므로 삔끼하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도록 가래를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태어남과 늙음에 대해서 어떻게 버립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래에 빠지면 괴로워진다. 그리고 늙음에 쫓긴다. 항상 아우 주름진 거 아니야? 내가 또 늙어서 이렇게 아픈가 봐. 아우 내가 늙어가는 걸 봐.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삔끼하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도록 가래를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가래죠. 그러니까 늙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또 늙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집착하고 가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지 말기 위해서 방일하지 말라는 건매 순간 일어나는 오늘도 그 앞에 내용, 칼 융의 내용과 이거를 접목시켜서 주제를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요. 방일하지 말고 윤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감정, 비정상적인 예외의 상태에서 나를 방치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 감정적으로 과도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집중해서 보다 보면 아, 이게 가래로 인해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가래가 없다면 화날 일도 없고요. 가래가 없다면 시기 질투심이나 미움이나 화도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기본으로 해서 나를 잘 조정하게 되면 그 힘은 감정을 조절할 뿐 아니라 늙음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도 넘어갈 수 있는 거대한 힘,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윤회를 끊고 가래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명상해 드셔도 좋고요.
스스로가 갖고 계신 명상의 주제가 있으시면 그거를 집중해서 보셔도 좋고요. 숨의 숫자만 세셔도 좋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